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7월 한 20일경부터 한 8월 20일? 8월 10일경까지 습기가 가장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습기가 많은 계절에는 병충해도 많이 오지만 병충해보다 더 많은 병, 물음병이 가장 많이 오죠. 지난번에 제가 요거 이렇게 물빠짐 없는 아이시 그린 요게 5월 21일 날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요게 잠깐 잎에 제가 물음병이 와서 요거를 분갈이 해준 다음 이게 지금 거의 두 달 됐는데요. 두 달 후의 모습이에요. 그때 옆에 좀 잎이 물음병이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떼어내주고 분갈이를 해줘서 이렇게 조그만 얼굴을 만들면서 이렇게 짱짱하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이후로 거의 이제 물을 안 줬고요. 물 빠짐 없는 화분이라서 물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 물은 좀 빠졌지만요. 아무 이상 없이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제가 이제 물음병을 굉장히 조심을 해서 물을 많이 조심해주고 물을 줬어도 선풍기를 틀어주고 해서 물음병이 거의 없었는데 또 제가 휴가를 갔다 온 이후로 휴가 갔다 와서도 괜찮았는데 요즘에 물음병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급하게 조치를 해줬는데 영상 찍기 전에 조금 제가 잎을 잘라줬어요. 요거 이제 샐러드볼 철화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려서 샐러드볼 철화가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목대로 형성해 가면서 예쁘게 잘 자란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 볼게요. 네, 요거 지금 제가 좀 잘라 놨어요. 여기 물음병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게 좀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좀 가습으로 좀 물을 많이 줬던 모양이에요. 갔다 와서도 괜찮더니 위쪽에서 이렇게 위쪽이 조금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뿌리는 안 뽑아 봤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근데 위에 이제 좀 약간 물렁물렁 하길래 좀 위에 애들을 좀 이렇게 밑에를 잘라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독된 가위로 다 잘랐고요. 자른 거 다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잘랐습니다. 밑에 부분에 썩은 부분을 다 잘라냈어요. 먼저 급해서. 네, 요렇게 잘라냈고요. 저도 아직 뿌리는 못 봤거든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 한번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안에 물이 많아요. 이게 습기가 많네요. 근데 뿌리 상태는 아직은 굉장히 좋아요. 네, 너무 습기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뿌리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뿌리가 여기 밑에가 젖어 있어 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이 현상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 밑에 뿌리는 괜찮은데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얘네들이 이상하게 위에부터 썩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좀 몇 개 썩은 거 잘라냈고요. 이렇게 이제 멀쩡한 거를 칼로 좀 도려냈어요. 가위로. 여기는 밑에 이제 좀 썩어가는 물음병이 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줬더니 여기는 멀쩡합니다. 이거 이제 멀쩡한 거 요거 조금 이제 말렸다가요. 한 2-3일 있다가 심어주시면 좋아요. 말렸다가. 예, 요거는 지금 말려진 거거든요. 요거 심어도 됩니다. 요것도 자른 건데 며칠 전에 잘라놔가지고 여기 지금 말려져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네, 요것도 여기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썩은 부분만 이제 다 잘라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물음병 안 오게 하려고 막 선풍기 틀어주고 별 일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가 또 생겼네요. 여러분도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는 아니어도 한두 개씩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세상의 방법은요, 이렇게 물음병 온 부분 다
도려내고 이렇게 다시 심어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회생을 합니다. 요것도 지금, 무릎병 온 부분들 다 도려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이거는 뿌리는 말렸으니까 이 위에서 나오면 좋겠죠. 여기부터 이렇게 약간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좀 썩었더라고요. 이게 무릎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도 이렇게 잘라보면은 단면을 잘라보면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 중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무릎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리부터 전달이 돼서 위에도 아이들이 물렁물렁 해졌더라고요. 여기 좀 더 잘라내겠습니다. 무릎병 온 부분. 요 가위는 다 소독해 준 거고요. 네, 여기도 무릎병이 아직 와 있네요. 아직도 여기는 새까매요. 여기는 파란데. 요 파란 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네. 무릎병 온 부분 다 잘라내 줍니다. 잘라내 주고 뿌리는 살아 있으니까 네. 이게 무릎병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요게 이제 살아나 주면 좋고 안 살아나면 할 수 없고요. 요거 이제 뿌리를 한번 심어서 여기서 잎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고요. 요거 심어주고 나머지 요 아이들은 지금 다 살았거든요. 이제 밑등을 다 잘라줘 가지고 여기 썩은 부분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여기 위에 요거 다 이렇게 파랗게 요것도 약간 그래서 요거 심어주고 요것도 한번 옆에다 심어줘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이쪽에도 약간 무릎병이 있긴 한데 이거를 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버리가 뭐 해서 요거를 심어주겠습니다. 심어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마른 흙으로 다시 심어줘요. 마른 배양토로. 요거부터 여기 뿌리 있는 부분 중간 부분 심어주고요. 심어줬고요.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심어줘 봅니다. 요즘에 무릎병이 아주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심어주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몇 가닥 안 남았지만 이게 해서 잘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기원하면서 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심어줘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심어줬고요. 이것도 심어줍니다. 여기 밑에 이상이 없습니다. 줄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심어줍니다. 아이시그린 요거처럼 무릎병이 와서 다시 화분 분갈이를 해준 다음 이렇게 두 달 후에 예쁘게 다시 살아나길 바라면서 요것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이제 그 샐러드 볼 쳐라 항토블로 복토까지 깔아줬고요. 아주 조그만한 키가 아주 적어졌지만 이게 다시 예쁘게 살아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요거는 두 달 후에 아이시그린 무릎병 온 이후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두 달 이후의 모습이에요. 요것처럼 예쁘게 생생하게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8월 말까지는 물을 주지 마시고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저는 이제 이렇게 휴가 가기 전에 물을 한 번씩 아이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줬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물을 거의 다육이한테 안 주려고 해요. 습기 같은 거 좀 피해 주시고 선풍기 등이나 이런 바람을 좀 많이 쏘여 주시고, 요즘에 폭염이 심하니까 됐으면 이제 이렇게 햇빛 아래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웃자람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안으로 들여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조심하고 많이 신경 쓰고 했는데도 이렇게 무릎병이 온 거 보면은 많이 조심해야 할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요즘 한창 무릎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무릎병이 왔을 때 바로바로 조치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병충해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병충해 있으실 때는요, 좀 EMAC 같은 거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 지금 뿌리파리 뭐 이렇게 초파리 같은 거 하나 더 없거든요. EMAC이 진짜로 좋더라고요. EMAC 많이 뿌려주시고, 요즘은 좀 청결과 습기 이런 거에 많이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해 주시고요.